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이상민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 예비 후보자, 또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7월 9일 금요일부터 7월 11일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예비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0%, 당원 여론조사 결과 50%가 반영됩니다. 발표는 특별당규 제14조에 따라서 각 예비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체 9명이 예비 후보자 중에서 총 6분의 당선인을 기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 경선 결과를 마치고요. 이상민 위원장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분의 후보자분과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후보자분들은 무대 왼쪽부터 기호 순서대로 서주시면 되겠고요. 내빈 여러분께서는 후보자의 뒷줄로 자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늘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되어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준비한 해바라기 판넬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으로 서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걸 국민 바라기 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판넬을 가슴께로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 계신 저희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 후보자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당선자 6분과 이상민 위원장님만 자리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분들, 내빈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달렸던 9분, 이 9분들은 우리 당의 자랑이자 저희 당의 자산이십니다. 자, 이제 6분과 함께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님, 저희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부착하는 배번호입니다. 배번호, 네, 셔츠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번호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주십사, 마지막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주십사 하는 스포츠 정신으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릴 텐데요. 이상민 위원장님께서 휘슬을 하나 받으실 겁니다. 받으셨죠? 네. 제가 셋, 둘, 하나, 세 면은 휘슬을 불어주시고요. 우리 6번 본경선을 치르시는 후보자분들께서는 스포츠 선수처럼 역동적인 포즈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5초에서 6초 정도 그 자세로 멈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네, 나머지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두 자리로 모실 텐데요. 안내 말씀 하나, 후보자분들께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어 통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제 앞쪽에 있습니다. 바깥에서 기자분들께서 후보자분들의 간단한 인터뷰와 브리핑을 좀 듣고자 해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오른쪽에 만들었으니까요. 잠시 기다리시다가 기자분들과 인터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다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뜻에 따라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간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이렇게 여섯 분 선출이 됐습니다. 우리 더불어민당은 언제나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새롭게 변하는 민주당, 당원과 더불어 실천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더불어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경선 개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